73년 6월 23일 평화 통일 외교 정책에 관한 특별 선언이 있었습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 통일을 국내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 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서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연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 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은 평화 선린의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 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 관계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에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둡니다. 친애하는 남북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 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 완화의 국제 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 앞에는 결코 실망이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용기와 슬기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결의의 번영과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